이 물고기의 성도 필요할 때 생태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의 성까지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 만큼 그분의 생기로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 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참 이런 기린들처럼 인 성분이나 칼슘 성분이 부족해지면 하나님은 이 기린으로 하여금 뼈를 먹게 할수 있다. 기린이 뼈 먹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뼈를 먹고 싶도록 땡기게 해 주셔서 필요한 것을 섭취해 가지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수 있다. 또 이제 이 원숭이들도 이 원숭이들은 아프리카 그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인데, 원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잎사귀나 과일이나 이렇게 먹고 삽니다. 그런데 애들이 좋아하는 자주 먹는 잎사귀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잎사귀는 이 므캄바라고 하는 잎사귀인데, 므캄바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이 National Geographic에 나온 므캄바. 여러분, 음바페가 누군지 아세요? 예, 축구 선수예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걔 이름도 이 M으로 시작해. 음바페. 여기도 므캄바 이렇게. 이 잎사귀는 얘들 잘 안 먹어.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두 번 정도 이 므캄바를 먹어요. 잎사귀를. 근데 요 므캄바를 먹었다 하면 얘들이 아주 희한한 일을 해. 뭘 하냐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산 밑에 동네로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뭐를 찾느냐 하면, 숯을 찾아요. 통나무를 이제 태워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그 숯조가리들을 찾으러 이 두 마리가 갔죠. 그렇죠? 가가지고는 찾으면, 요렇게 숯을 먹어요. 그러니까 숯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리고 숯을 찾으러 가서 숯이 있으면 쪼가리로 쪼가리를 집어다가 먹어. 마치 기린이 뭐예요? 뼈를 먹듯이. 마치 원숭이들이 므캄바, 잎사귀를, 잘 안 먹는 잎사귀를 먹듯이. 다른 때는 절대로 얘들이 숯을 안 먹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자. 왜 숯을 먹을까? 숯이 필요한 모양이야. 숯은 뭐 하는데 필요해요? 독소 같은 것을 흡수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옛날에 메주를 띄어서, 그렇죠, 뭐 간장 만들고 할 때 숯 넣잖아요. 그래서 나쁜 냄새도 제거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감바 잎사귀에 무슨 어떤 독성 물질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 분석을 해봤어요. 그 잎사귀들을 해보니까 세상에 소화 장애 물질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 이런 우리의 우리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생명체들을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져. 왜냐하면 기린들이 왜 뼈를 먹겠어? 왜 얘들이 이 잎사귀를 먹겠어? 땡기니까 먹겠죠. 그렇죠. 그러면 땡기게 하는 물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혹시 그 땡기게 하는 물질 이름 생각나요? 에? OMPY. 아야, 머리가 점점 좋아지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뇌세포 안에 있는 NPY, Neuropeptide Y라는 물질 생산한 유전자가 만들어져 있어.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면 그 유전자 켜지고 NPY가 생산이 되면 땡겨. 뭐가 땡기게 하냐? 필요한 어떤 음식이 땡겨. 그래서 진짜 건강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가 뭐 병에 좋고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을 먹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가장 중요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기의 존재를 망각하고 무조건 어떤 음식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럼 많이 먹어야 되겠네. 매일 하루에 뭐 두 번씩 먹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의 지식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지식인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상 보면 그게 맞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환자가 이 병원에서 뭐를 처방하느냐면 여성 호르몬 차단제라는 것을 처방을 해요.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 저도 의사예요. 이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처방을 해. 그럼 여성 호르몬을 차단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유방세포나 자궁세포나 이제 그런 난소나 이런 그 여성의 성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관. 네,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돼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돼가지고, 이 여성 호르몬이 그 기관들, 난소, 유방, 자궁, 이런 것들 자극을 해서 잘 발달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제예요. 근데 이제 그 여성 호르몬도 이 한 여성의 몸에서 과잉 생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잉 자극을 하게 돼. 근데 과잉 자극을 하면 이제 이게 그 유전자들이 빨리빨리 막 분화하고 이제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살아나온 사람들 유방이 막 크고 막 이게 성
굉장히 섹시해 보이고 그렇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거는 과잉할 때 얘기야. 그러나 모든 호르몬은 다 하나님이 절제를 해서 생산하고 있어. 적당하도록. 나에게 적당하도록.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 요즘도 그러고 있겠죠.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 그렇죠. 아마 유치원생들한테 성장 호르몬 치료 많이 할 거예요. 엄마들이. 예. 우리 아들 키 작다고. 키가 작다고. 키를 크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놔. 하나님은 지금 이 아이의 키는 요 정도 키라야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키를 조절하고 있어, 사실은.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 몸집이 너무 성장을 많이 해서 커지면, 뭐에 희생을 받느냐 하면, 면역력이 약해져요. 몸은 커졌는데, 그 커지는 그 몸의 사이즈는 하나님이 계산한 것보다 더 커. 그러면 반드시 손해보는 데가 있어. 그것이, 그 손해보는 분야가 바로 면역력이에요. 그리고 그 호르몬이 적당하게 있어야지 또 그 호르몬이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이나 마찬가지. 부족해지면 또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이라도 있을 만큼 뭐예요? 있어야 되는 거야. 유방암 환자에게도 여성 호르몬이란 것은 여성 건강에 워낙 중요한 거니까. 있을 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유방암 중에 암세포들 중에 뭐 거의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들은 이 여성 호르몬의 자극에 반응하는 여성 호르몬 양성 뭐 이 암세포라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고 유방암 여성 호르몬의 양성이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전립선 암도 그렇거든요. 그거는 남성의 암으로서 남성 호르몬의 자극을 받으면 더 전립선 암이 더 잘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차단제는 아직도 좋은 게 개발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의사를 잘못 만나면 고환을 잘라내 버려요. 왜?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이 생산되니까. 이제 그런 일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여성 호르몬제는 다행히 제약업계에서 잘 개발을 시켜가지고 약의 종류가 한 두서너 가지 돼요. 이거를 이제 처방해주면, 이제 암세포에게만 가서 여성 호르몬을 차단해주면 좋지. 근데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내가 먹었다, 혹은 주사를 맞는다라고 하면, 내 모든 여성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뇌세포도 그렇고, 뼈세포도 그렇고, 이게 다 여성 호르몬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갱년기 증세. 여러분, 갱년기 증세라는 것은 참 나빠요.
뭐 우울증도 오게 하고 기억력도 감퇴를 시키고 골다공증도 발생시키고 이제 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은 치매도 더 빨리 걸리고 이래서 여성 호르몬이 여성 건강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대단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이제 여러 가지 여성 건강에 문제를 이제 준단 말이에요. 뉴스타트의 생각은 우리 건강이 나빠지면서 암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그래서 암에 이기려면 우리 건강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암 세포는 어떻게 한다? 민원 신청서를 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이렇게 뉴스타트에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이 현대학은 어떻게 된 판인지 너무나 미시적이야. 이제 현대학에서 그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이 환자의 유방암 세포는 여성 호르몬 양성이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암이 더 잘 자라고 암 세포를 더 빨리 활발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 호르몬을 차단시켜야 된다. 이제 암하고 여성 호르몬 관계만 보면 그게 맞아 안 맞아? 그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은 만약 여성 호르몬 차단하면 암과 암 세포와 여성 호르몬의 관계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성 호르몬 차단제가 들어가면 그 여성 호르몬이 여성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이 여성 호르몬의 도움을 받고 사는데 그 도움이 잘 차단돼 버려. 그러니까 컨디션 좋던 여성이 여성 호르몬 차단제가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의 다른 세포들은 너무너무 억울하지. 그렇죠. 뇌 세포나 뼈 세포나 너무너무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제 유방암 때문에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써 가지고 골다공증도 더 빨리 올 수 있고 치매도 더 빠를 수 있고 온몸 컨디션은 갱년기 증세처럼 나쁘고 그래가지고 암에게 암 낫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성 호르몬 차단제는 유방암 환자가 암을 극복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롭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오히려 그렇죠. 건강 다른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다른 여러 건강 분야에서 손해를 끼치고 그 손해 때문에 면역력도 손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암 낫는데 도움은 절대로 안 되고 오히려 건강 상태를 더 악화시켜 가지고 암에게 더욱 더 뭐요 유리해진다. 암에게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암 세포 쪽에서 여성 호르몬 차단제가 들어오면 여성의 모든 세포를 지금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여성 호르몬을 차단시키는 약이 들어와. 그러면 T세포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어쩌라고? 저는 크게 보고. 그래서, 제가 미국서 이제 병원을 할 때는, 그때부터 여성 호르몬 차단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의사들 간에 어떤 의사는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강력하게 처방을 하고 어떤 의사들은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게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 한국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무조건 여성 호르몬 차단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늘 얘기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참작하셔서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뉴스타트를 진짜 이해하고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중단을 해요. 중단하면 몸 컨디션이 좋아져. 그 몸 컨디션이 좋아져야만 생기가 나고 그렇죠. 그래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래서 낫는 거지. 너무나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과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약은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기관지 천식 환자에게 천식약을 알레르기 약을 처방을 하면 뭐가 올라간다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혈압 의사한테 가서 혈압약을 달라 그러면 약 먹고 혈압약을 먹으면 알레르기는 악화되고 이제 이런 기현상이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각 분야가 통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약을 쓰면 저쪽은 악화되고 저쪽 약을 쓰면 이쪽이 악화되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정말 그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저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건강식도 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음식이 내가 암 환자인데, 나에게, 암 환자인 나에게 어떤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냐라는 것은, 그때 어떤 그 상황, 어떤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일일이 알 수가 없다고. 원숭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왜 갑자기 감바가 먹고 싶고, 또 그 잎사귀를 먹거나, 왜 또, 수철 찾으러 가느냐. 자기는 몰라. 근데 수철 먹고 나면 뭐요? 속이 편해져. 이제 이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왜 이건 생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자 기린이 뼈를 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 아, 이 기린들이 뼈가 필요한 모양이구나. 그러면 뼈 속에 든 영양소는 인 성분과 칼슘 성분이 주는데, 그러면 이 기린 피검사를 해보자. 해보니까 인 성분과 칼슘 성분이 부족해.
와, 근데 그럼 얘들이 왜? 뼈 속에 인 성분이 있고 칼슘 성분이 많은 거를 아는 것 같아. 그러면 무슨 말을 해요? 야, 기린들도 의과대학 나온 모양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 원숭이들도 뭐예요? 원숭이들도 의과대학에 가서 양리학 공부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넌센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식물도 뭐예요? 공부했다. 얼마나 웃겨요. 나. 그래서 실제로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믿는 과학자들 있어요. 그리고 책도 나와 있어. Plant Intelligence라는 멋있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문 기자도 뭐예요? 그거를 보고 놀랬어. 와, 식물에도 지능이 있구나. 그럼 우리 독자들한테 뭐요? 알려주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신문 구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야, 식물도 알아서 기네. 이렇게 돼버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게 다 진화론 이런 거죠. 모든 것이 우연이고 모든 것이 시간만 지나면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사상. 그렇게 만들면 결국 모든 인간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 허무주의로 가요. 허무해. 나 인생은 허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 하에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도록 지금 계획한 그 길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우리의 그 탄생 목적과 이유와 목적이 어떻게 딱 바로 서는 그래서 이제 그 2부 세미나 동안에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자 이것도 보면 잎사귀에 이런 애벌레가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는다. 그러면 식물들은 보복을 한대요. 그래서 직접 보복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 보복을 해. 그거는 자기가 직접 보복을 하지 않고 식물 잎사귀가 다른 이런 말벌 같은 구조대를 불러가지고 구조대로 하여금 이 애벌레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지능이 있다는 거죠. 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잎사귀도 세포죠. 수많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 잎사귀 세포 안에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식물이 그 유전자를 지가 켜. 아이야! 그러니까 이제 소화 억제 물질이 지금 온 잎사귀에 이제 다 세포 안에서 생산돼서 그런 거를 자꾸 애벌레들이 먹으면 드디어 애벌레가 배탈이 나가지고 배탈이 나도 아이고 뭐야 하면서 잎사귀에 딱 들어붙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잡아먹는. 얼마나 똑똑해요, 잎사귀들이. 그런데 여러분은 왜 잎사귀 맘만 못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왜 이래요? 이것은 미리 잎사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잎사귀들이 그 지역에서 생태계가 무너져서 이 식물을 보호해야만 될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상을 하고 그 시점에서 그러면 이 식물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왜 온 주위 생태계를 맞춰야 되냐,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거대한 목적을 하나님이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배경에서 모든, 그렇죠. 이 식물만 보호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맨날 이렇게 모든 식물에 다 하면, 그러면 말벌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이런 모든 신경을 써도 병에 안 걸려, 하나님은. 왜 병에 안 걸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모든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니까. 네, 네, 네. 그렇게 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양쪽 잎사귀에서 이 말벌을 부르는 화학 물질을 생산시켜 가지고 공중에다가 뿌려주면. 말벌들이 좋은 냄새 난다 하고 와 보니까 애벌레가 있으면 그 애벌레를 잡아먹도록. 식물이 이 정도 한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도 암이 생겼네. 그러면 T 세포 유전자 켜지 뭐. 아이야. 그 우리는 못하는데 왜 잎사귀가 해?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조건적, 종교적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뜻을.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절대 건강식이 어떤 특별한, 그래서 이제 유튜브 그 제목들을 보면 무슨 암에는 뭐 이거를 먹으면 암세포 다 죽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조회수 보면 많아. 암 환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돈 벌어. 이제 이런 가짜 뉴스 홍수 시대가 돼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더 깊이 분석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를, 뭐요? 못하도록 훈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의 다 가짜예요. 요즘,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예. 보면 막,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 유튜브 이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너무 청중들에게 어떻게 너무 자극적으로, 예, 제목을, 예, 아무튼 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꼭 가짜뉴스처럼,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 않고 좀,
상당히 지적으로, 그렇죠. 어, 예. 그런데, 우리 박쌤이 잘 붙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조심해요. 너무 날라리로 붙이지 않도록. 자,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방식은 제가 누구 닮은 사고방식이라 그랬어요? 시골 할머니, 시골 할머니. 뭐, 꼭 같은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시골 손자가 리모컨 자동차를 가지고 놀면, 야, 요새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장난감 자동차도 지가 알아서 당기는구나. 손자가 조정하는 걸 모른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 눈에는요, 이제, 제가 손흥민이를 참 좋아하지만은, 축구를 참 좋아하지만은, 제 눈에는, 이것도 영들의 장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었다가 또 물론 이제 연습을 손흥민이는 막 온 생각이 뭐 지금 31살인데 결혼도 생각 없대요. 왜? 축구 은퇴할 때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참. 근데 손흥민이 잘해요. 음바페, 아, 잘해요. 참. 자, 그래서, 건강식이라는 것은, 나의 상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점심시간에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냐를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먹었으면 하는 음식을 지적해서 그리고 그 양도 얼마만큼 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얼마만큼을 먹어야 될지도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만두를 8개 먹고 싶은데 내가 3개째 딱 뜨고 또 4개를 뜰라 그러면 하나님이 상구야 참아라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4개까지만 먹을게요. 그럼 4개를 탁 담고 나면 또 한 개가 더 담고, 더 뜨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상구야, 조심해. 5개. 그래서 5개 먹고 나면, 아, 4개만 먹으면 딱 좋았을걸.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지. 앞으로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혼날 거야. 혼내줄 거야. 그러지 않아요. 아시겠죠? 우린 자꾸 혼내는 하나님의 이게, 그게 하나님 혼내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게 그게 종교적 하나님. 생명적 하나님, 그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건강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특정한 시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 같은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나는 모른다. 아시겠죠? 모르는데, 그것은 시시각각 하나님께서
땡기게 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양도 조절해 주실 수도 있고,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거는 교회를 꼭 댕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 예수 뭐 십자가로 하는 건 전혀 몰랐던 우리 조상님들도 결국 뭐예요? 영에 영적으로 들어오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신님이 있고 잡신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와 무관하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시간과 장소를 공간에 제한 없이 계속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속삭여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지 뭐 종교가 안 들어가면 말이야 하나님 없고 뭐 그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 좋다 이게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 녹즙이 난리를 쳤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나 나나 막 누구나 녹즙을 마셔야 돼. 녹즙이야 좋은 거죠. 그 채소를 갈아 가지고 그 마시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거를 꼭 갈아서 마셔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채소를 요즘처럼 여러분이 먹는 것이 먹으면 참 좋은데 그거를 구태여 즙을 짜서 먹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 채소를 즙이라도 마시는 것이 안 먹는 것보다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래서 녹즙기 여러분 뭐 그때 뭐 그린 파워 뭐 또 뭐 엔젤 녹즙기 이래 가지고 막 녹즙기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막 돈을 엄청 벌었다고.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이제 녹즙기 꺼자들끼리 경쟁이 붙어 가지고 막 어떤 녹즙기에 뭐 쌔가루가 나왔다 그래서 막 이래 가지고 막 서로 고소하고 난리를 쳤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녹즙이라도 제가 그 미국서 그때 뉴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어떤 한국 분이 폐암에 걸려서 왔어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서 대령으로 있다가 이제 제대하고 정말로 씩씩한 군인이에요. 그 이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나 하면 녹즙을 마시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세상에 8잔씩 녹즙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못 마시겠는 거야. 그래도 군인 정신으로 이래 가지고 막 위가 헐고 위염이 생기고 막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왜냐면 영양 과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양 과잉이 되면 이게 이제 절제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생기를 잘 못 받아. 그러면
유전자 꺼져. 꺼지니까 면역력은 어떻게? 나는 녹즙 먹는다고 먹고 있는데 면역력이 더 악화돼서 결국은 그 암이 더 악화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뉴스타트로 오신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뉴스타트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 막 위염이 생겼던 거 뭐 이런 것도 다 회복되고 좋아지셨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느끼는 것을 아주 쉬운 말로 우리 한국말에서 표현하는 말.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땡긴다, 안 받는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마. 이제 그만 먹어. 너무 많아. 할 때는 안 받는 거야. 그런데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육군사관학교는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린 보고 너 뼈 먹어라. 그런데 기린이 뭐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뼈 안 먹도록 태어났습니다. 안 먹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건강을 해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한때 미국에서 그 녹즙 바람이 부은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가장 그, 미국 사람들이 겁낸 암이 폐암이에요. 폐암 발생률이 미국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암 사망률 제1위가 폐암이야.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 폐암을 어떻게든지 좀 줄여보려고, 미국 정부에서 많은 세금을 그 연구비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미국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폐암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연구비를 주니까 그래서 막 연구를 하다가 어떤 과학자가 어떤 그 연구를 했냐면 우리 피검사를 해봤어. 그래서 피검사상으로 볼 때 폐암 환자의 어떤 영양소의 어떤 그 균형이 깨진 것을 찾으려고. 그래서 정상 건강한 사람과 폐암 환자들의 피검사 결과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때문에 폐암 환자의 영양 상태, 균형이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폐암에 걸린다는 것을 발견해 보려고. 근데 했거든요.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당근이나 그 주황색 물질, 베타, 카로틴이 폐암 환자에서는 수치가 낮게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로 이제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래서 다 검사를 해보니까, 맞아. 폐암 환자들은, 베타카로틴 수치가 떨어져 있어. 그거를 이제 이 과학자가, 이제 그, 보도 자료로 내니까 이제 신문과 텔레비들은, 우와! 그러면, 베타카로틴이 부족하면 폐암 걸리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무슨 걱정하고 있게. 여러분도 동의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왜? 동의하면 뭐요? 이때까지 제가 강의한 게 다 허사가 돼. 암이란 것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걸리는구나. 네. 나의 선택, 스트레스, 생기,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요렇게 되는 거야. 우리 인간들이 이거 너무 약아요. 그래서 쉬운 쪽으로만 생각해. 네. 그래가지고, 그게 TV 방송으로 나오고, 폐암은 베타카로틴만 먹으면 폐암에 안 걸릴 거다. 이렇게 돼버린 게 분위기야. 나라 전체 분위기야. 미국에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비타민 C 바람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혀 몰라. 영국서도 전혀 모를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은 난리를 치잖아. 이 지금 의사 이 파동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은 다른 국제사회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거는 좀 문제야. 아시겠죠? 네. 의사들이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정치적으로 빠질까봐 우리 한국 의사들이 굉장히 세네. 와 이건 굉장히 세요. 사실 의사가 부족한 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거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의사 수가 많아지면 돈 덜 벌리는 건 확실하지. 근데 이제 그게 핵심 문제야, 지금.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지금 고령화 사회가 돼서 지금 노인들 인구가 훨씬 늘어가는데, 노인 인구가 많으면 의사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그리고 제가 과거사를 조금 들춰보니까 의사들이 파업하면 정부가 항상 항복했더라고. 항상 항복했어. 야, 그러니까 막 이제 의사들 이제 한번 붙어볼래? 오케이 해보자. 막 이런 식이 돼버린 것 같아. 예, 네. 참 자. 정치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그래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베타카로테인 이제 영양제라는 게 있어. 그건 약이 아니죠. 치료제는 아니죠. 이제 그런 거를 식품 보조제라 그래. 그거를 나는 베타카로테인 좀 먹어보겠다는 사람들 위해서는 그게 그냥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그러니 그 미국에 사람이 얼마나 베타카로틴. 그 제약회사가 막 엄청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에서 욕심이 좀 생긴 거야. 지금 이 약품으로 이제 베타카로틴 그 식품 보조제는 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아니야. 그 이거를 약품으로 재분류를 시키면 값이 막 한 10배로 뛰는 거야.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는 뭐로 재분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식약청에다가 재분류를 해주세요. 어떻게? 폐암 예방제라는 약이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엄청나지. 예. 근데 이제 미국 그 식약청은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나라예요.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서 제약회사 보고 팔고 있는 그 식품보조제로서의 베타카로테인을 먹고 폐암이 예방되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증명한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베타카로테인을 폐암 예방약이라고 분류를 해주겠다. 근데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를, 통계를 내보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그래서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10년을 연구를 해라. 연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담배 꼴초들을 2만 명을 모아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여기 만 명, 이쪽 만 명 해가지고 이쪽에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이고 이쪽에는 베타카로틴 알약이라고 그러면서 밀가루 알약을 먹여라.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밀가루 먹인 알약 먹은 사람들이 이쪽에 베타카로틴 먹은 사람들보다 폐암 발생률이 낮다면 그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자진만만한 했던 거야. 그 해보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10년 동안 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게 막 한 2만 명이 되고 이러니까 예상외로 그 이제 정기적으로 그 꼴초들을 모아가지고 베타카로틴 뭐 그 알약도 밀가루 알약도 다 배송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엑스레이 정기적으로 찍고 피검사 또 하고 이게 연구개발비라 그래 이런 거 연구개발비가 뭐 무지무지하게 들어 그러니까 막 간호사들도 많이 필요하고 의사들도 또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제약회사 측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했다가는 성공해도 뭐예요? 그 돈들 연구개발비 들어간 거 본전치기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식약청에 가서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이게 6년째 했으니까 지금 뚜껑 열어서 증명이 되면 재부료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그럼 한번 해보자. 뚜껑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는 토탈 폐암 발생해서 죽는 통계입니다. 토탈 모탈리티 5% 죽었다. 10% 죽었다. 15% 죽었다. 이거는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그래서 6년까지 있죠. 그래서 이 파란색 수치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에요. 근데 이 보라색 점점점점 이 사망률은 밀가루 알약 먹고 죽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누가 더 많이 죽어? 베타카로틴을 먹고 있는데 먹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 그래 가지고 막 식약청에서 급히 뭐예요? 취소. 그래 가지고 이 통계 자료를 제가 미국 있을 때 받아보던 미국 의사신문입니다. 막, 대서 특필한 거예요. avoid. avoid는 뭐예요? 피하라. 뭐 하는 걸 피하라? adding. adding은 첨가하는 거. 첨가하는 거를 피하라.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테인을 너희 음식에 첨가해서 섭취하는 거를 어떻게? 중단하라. 예. 네. 그래서 어디서 발표한 거다? NCI studies. NCI는 뭐냐면 미국 National Cancer Institute.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급하게 발표한 거. 그래 가지고 베타카로틴 알약이 싹 뭐예요? 안 팔리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거 먹는다고, 그러니까 진짜 제일 좋은 거 먹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뭐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뉴스타트에서 잡수시는 그대로 어떻게 그거를 조금씩 이리 양념을 조금 하고 이쪽을 하고 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아주 자연적으로 잡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이거야. 뭐 다른 거 좋은 거 없냐? 박사님 혹시 다른 거 먹어야 될 게 없습니까?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왜 안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만들어 가지고 저게 가게 하나 차려 가지고 팔지. 그렇죠. 제가 파는 거 없는 거 보면 여러분 아마 이런 거 하는 이런 자연식하고 이런 뭐 힐링 프로그램 한다는 데 치고 가게 없는 데는 없어요. 예. 네, 우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좀 좋기도 하겠어요. 그 수입이 꽤 괜찮거든. 예. 그, 그런 것들 다 비싸, 안 비싸? 뭐, 한 박스에 뭐, 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그거, 마진이 상당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거 하자고 저 꼬시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가게 하나 차리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해. 그래서 가게가 없는 것만 봐도 아 박사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거를 전혀 모르니까 무조건 아 이건 왜 좋은 거 좋은 거구나 이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기의 존재를 모르면 자꾸 생기라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에 대한 어떤 확신한 신뢰가 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생기 말고 뭐 없냐 이제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생기를 알게 되면 내 지금 몸에 내 건강에 필요한 어떤 성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린에게도 알려줄 주고 있잖아. 원숭이에게도 알려주잖아.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장조림 생각도 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서 감사하고 먹어.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데 이러지 말고. 그런 거는 뉴스타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화만 하면 돼. 그렇죠. 괜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악령의 지배를 확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악령이 나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그 악령의 지배가 확 해서 내가 화가 막, 진짜 뚜껑이 열려버렸다. 그러면 악령이 금방 여러분들에게 술 생각이 나도록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이제 밥상을 딱 받았는데, 뭐, 이제, 야, 이거 오늘 맛있네, 찌개가 끝내주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마누라가, 바가지를 끓기 시작해. 그럼, 야, 밥 맛 떨어진다. 그러지 마. 밥 먹고 얘기하든지, 그런 얘기 나 듣기 싫어. 그러면서, 야, 맛있다. 먹는데, 점점 자꾸 바가지 자꾸 긁으면 맛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음식 맛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막 드디어 이 말, 아이 그만하라고. 참 여자님들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럴 때 그만 좀 하세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그만하라 그러면 더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다 마찬가지야. 좀 그만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시겠죠? 자, 어? 더 하고 싶.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만하란 말도 사실 안 해요. 그만하라 그러면 싸움이 더 커지더라고. 그러니까 안 하고 참고 조용히 끝나야지. 그렇지. 별 중요한 일도 아닌 것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밥상 뭐예요? 확 엎으면 그 다음에 전혀 먹고 싶지 않았던 뭐요? 에이, 나가서 술이나 한 잔이야. 이렇게 해버려. 이게 영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난하지 않고 우리의 그 생명, 건강만을 생각해서 사랑하시는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지. 그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그냥 바람에 불리는 뭐예요?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꽉 받고 유전자는 꺼지고. 그래서 어떤 음식이 내 건강에 가장 좋을까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